말해 일빙그네. 자,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가서 우리 이쪽에 있는 사주 친구들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전에 이 앞쪽에 바로 색깔이 지금 색깔한 사주 친구 백사자도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예요. 백사자는요, 태어났을 때는 아주 화장품들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점차 자라면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처럼 크림색, 아이보리색 같은 꼬무새가 뛰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300마리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사파리 월드에는 3마리의 극저자 친구들이 생활하고 있어. 고소한 친구들 지금 대부분 깨어있지만 원래 잠이 진짜 많아서요.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 이상 잠을 자는 동물이에요. 이 깨어있는 6시간 동안은 사냥을 하는데, 밑에 사냥은 주로 암컷을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스파사자는 갈비가 너무 눈에 띄어서 먹이를 몰아주는 몰입군 역할, 그 무리를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오른쪽에서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죠. 사자는 고양이과 동물들 잡지 않게 집단 생활, 무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라서 있을 때에도 모여서 쉬고 있는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헬로우. 하나. 네, 사자친구들 아주 가까이서 마지막에 만나봤고요. 쇼니 왕 사자친구들을 만나봤으니까 이번에는 밀림의 왕 호랑이 친구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만나볼 호랑이 친구는요, 인도 벵갈 지역에서 온 벵갈호랑이 친구들인데요. 더운 지방에서 와서 털이 좀 짧고 다른 호랑이 종들에 비해서 덩치가 왜소한 게 특징이에요. 호랑이는 점프력도 아주 좋으세요. 마음만 먹고 뛰면 3m까지 뛸 수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아래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가까이서 잘 보일 것 같아요. 한 번에 가리고 나게 해서 모르는 거죠. 벵갈호랑이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검은색 주문의 여친들의 특징이에요. 벵갈호랑이의 검은색 주문이를 잘 기억해 보시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 가서 자, 이번에 우리 오른쪽에 있는 호랑이는 생김새가 약간 달라 보이는데, 이 친구들은 바로 한국호랑이에요. 백두산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라고도 불리고요. 방금 만나봤던 벵갈 호랑이보다 덩치가 조금 더 크고 생김새도 다른데, 검은색 줄무늬가 훨씬 짙고 흰색 털 부분이 많아서 무늬가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지금 걷는 걸 보면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저 뒷발에 자신이 걸어서 앞발에 발자국 부분만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멋있는 관루코랑이 친구들까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후 친구들 만나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얼굴로? 얼굴로 가란도와 가란도와 자두르기도 와 자두르기도 와 사다도와 사다도와 말바 그치다 এখানে যাবি আছে ঠিক আছে এই গেটটা খোলা আছে না এটা খোলা আছে না আরে ওই গেটটা বন্ধ ঠিক আছে এই গেটটা খোলা আছে তার ওই গেটটা খুলবে তাতে বাঘ আসবে বলে বসে না আসবে ভিতরে থাকে বসো ভিতরে আসে